해외 수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트라이빅과 해외 경제 정보드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트라이빅은 84개국 120개 해외무역관이 관리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유망시장과 맞춤형 바이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해외 경제 정보드림은 각 부처, 기관, 민간을 포함해 총 80개 기관과 코트라의 분야별 수출 및 해외 투자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단계별로 제공하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단계인 바이어 발굴 및 거래 협상 단계에서 트라이빅 해외 경제 정보 드림을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바이어 발굴 및 거래 협상입니다. 트라이빅 품목별 해외 바이어에서 코트라의 해외 바이어 정보와 해외 관세청 BL 데이터 기반인 실수입 바이어 정보를 통해 직접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관세청 실수입 바이어의 경우에는 21개국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트라이빅 기업별 해외 바이어에서는 코트라 해외 바이어 DB 및 DMB 후버스 DB 중 자사의 관심 품목과 관련된 바이어 자동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바이어 자동 추천은 무역투자 24에서 HS 코드를 기반으로 설정한 관심 품목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코트라의 바이코리아,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인 아마존, 쇼피, 라쿠텐, 타오바오 등에 입점하면 바이어 발굴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코리아는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을 통해 수집 및 검증된 인콰이어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어와 미팅 시에도 이러한 이커머스 플랫폼의 구매 링크를 전달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어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 지역 정보 내 주요 전자상 거래 플랫폼을 참고하면 타깃 국가의 주요 전자상 거래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와의 미팅을 앞두게 되었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거래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품질 조건, 수량 조건, 가격 조건, 결제 조건, 선적 조건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가 지역 정보 내 비즈니스 에티켓에서 바이어 국가의 상거래 유의사항 및 상담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제품 샘플과 영문 카탈로그를 준비해야 하며 수출 가격 및 최소 발주 수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결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은 계약 및 결제에 대한 활용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빅드림 활용법 영상은 포털 메인화면 오른쪽 바로가기에 있는 물음표 모양을 기억해주세요. 모든 활용법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